지역에서는 그 지역 불균형 문제가 또 네, 있어요. 그 그렇습니다. 도봉구 안에서도 지역 불균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실 계획이신지. 구청장이 창동만을 뭔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제 말씀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러나 뭐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 여건상 그렇게 넓은 그 가용 부지가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방학일동 같은 경우에 700억 규모의 서울시립도서관이 이제 오래됐죠. 확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 말씀드리면 쌍문 3동, 도봉 1동에도 지금 도서관을 구립도서관을 짓고 있는데요. 쌍문 3동의 채움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관하자마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셔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인근 바로 이제 강북구하고도 경계가 되어 있는데 강북구 주민들도 많이 많이 오실 거예요. 이용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도봉 2동 또 쌍문 4동에 저희들이 실내 스포츠센터를 상당히 규모 있는 스포츠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뭐 수영장을 포함해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쌍문 2동이나 창 1동에 또 주민센터도 신축을 해서 요즘에 주민센터는 그냥 행정 업무 보는 곳이 아니라 맞아요. 다양한 주민들의 예, 활동이 복합돼야 이루어지는 됩니다. 곳이거든요. 그런 주민센터 신축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뭐창 3동이 조금 도봉구의 끝자락이기도 하고 소외감을 많이 갖는 지역인데요. 그동안 준비해왔던 이제 도시재생이 올해 있죠. 본격적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낼 는 기간이고요. 신창 초등학교에 이제 수영장과 지하의 그 주차장을 주차장. 포함해서 복합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 여건이 많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인구 차도 좀 커요, 그죠? 보면 아무래도 살기 좋은 곳이 더 인구가 많고 열악한 곳이 좀더 인구가 적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신 복합 시설도 좀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사실 주민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행정적으로 뭐가 이렇게 표현은 되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심지어는 오다 가다 어르신들이 잡을 수 있는 이렇게 안전바 하나도 없는 데가 이 동네다 할 정도로 그런 사소한 것에서도 체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 방안이 뭘까라는 생각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주민들이 느끼는 부족함은 여러 측면에서 있어요. 어딜 가나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는 처음부터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고 도봉구의 이제 일반 그 저층 주거 지역은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반 시설이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그건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그렇죠. 시간을 두고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방학 2동과 방학 3동까지 공급되고 있는 양말, 이 양말 공장이 도봉구에 있습니다. 무려 208개. 한30% 이상의 생산량을 지금 내고 있는데, 다만 이게 오래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또 거꾸로 열악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화재 취약에는 굉장히 좀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지역인데. 200개가 넘는 양말 공장 중에 한 150개 정도 대상으로 해서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 지원을 했었고요. 조금은 이제 변화되는 뭐 환기의 문제도 있고 또 안전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원을 좀 했었고요. 요즘엔 뭐 스마트 시설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장 내에 공기질의 문제랄지 또뭐 화재와 관련된 이런 안전의 문제랄지 인체 건강과 화재 위험, 안전 이런 것들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센서를 다 구축을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위험 신호가 오면 곧바로 관리자한테 그러니까 문자가 갈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말 공장이 많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대책들이 향후에는 뭐 기술 지원 그리고 디자인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 생산하고 공동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공장 가보셨죠? 아, 가봤죠. 네. 어떤가요, 진짜? 조금 열악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상에도 좀 위험 요소가 꽤 있다 이렇게 생각.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의 양말들이 굉장히 질이 좋고 탄탄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청장님 지금 신고 계신 양말 메이드 인 도봉 아닌가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네. 많겠죠. 서정 기자 마트에 사지 마시고 도봉에서 양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한 이동에서인가요? 양말 거리 활성화 네. 축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실제 좀 반응이나 호응이나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아직은 이게 뭐 지역사회에서 뭐랄까 의미가 확산되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네. 양말과 관련한 환경을 좀 조성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직 초기적인 단계이고요. 조금 더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어떤 걸 지원해야 될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모색을 좀 해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 특화 산업이 또 양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도봉은 또 문화에도 네.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생태문화도서관, 또 쌍문역 맛집거리, 또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또 한글문화거리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청장님이 생각하기에 한 가지만 지금 너무 좀 많이 집중하고 있다.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하라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제 방학천 예술거리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그곳이 그 뭐랄까요 융과 비슷하게 네.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의 그런 거리였습니다. 네. 그게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작가들 공방 작가들이 밀집한 그런 공방거리 문화 예술거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1개의 유흥업소가 있었는데 전부 다 100% 나가게 됐고 그 자리의 절반 정도를 문화 그 공방이 예. 차지하게 됐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그 일대가 변화가 됐고요. 예. 많은 곳에서 그런 변화 과정을 보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라고 그러니까 뭐 조금 그렇긴 그죠? 합니다만 네. 약간 좀 삐지신 것 같아요. 펀치 한번 날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정 기자 두 가지까지 주시죠. 한 가지는 네. 좀 예의가 네. 아닌 것 같네요. 이동희 선장님이 도봉구 대표라고 하면 교육과 문화를 꼭 빼놓지 않으세요. 역사 문화의 도시 도봉. 제가 맛집을 여쭤봐도 버라이어티 도봉 앱에 가입하세요라고 홍보할 정도로 도봉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신데 문화에 관련된 얘기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네. 사실은 그 도봉을 대표는 간송립집도 일단 청장실에 직접 발견하셨을 때 만드셨고 네. 또 이번에는 또 간송 기념관 걸림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옛집 옆에 웬 또 기념관 하신 분도 계신데 도봉에 그런 부지가 있나라고 궁금해하신 분도 계신데 일단 준비하셨죠? 네. 네.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네. 큰 문제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답형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간송하면 전영필 선생님이신데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신데 우리의 우리 민족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들을 국보급 문화재들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지키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분의 역할 우리 문화를 지켜낸 것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간송기념관은 민족 혼을 지켜낸 간송선생을 기리기 위한 그런 곳이고 또 그분이 문화인이었어요. 많은 작품을 남기셨기도 했고 또 그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유품이랄지 자료들을 또 전시하는 그럼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우리 그 시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도봉서원 복원은 왜 이렇게 쏙 들어가 버렸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무슨 이유에서 도봉서원을 복원 안 하지?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이게 한번 치시죠. 당황스럽네요. 복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문화재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많은 기간과 또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도봉서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또 이 그 문화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사료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자료가 있지만 이 발굴과 고증을 통해서 그걸 입증을 해내야 되거든요. 네. 영국사라고 하는 절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서원의 어떤 유구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었고요. 대신에 그 발굴 과정에서 불교 문화재, 국보급 불교 문화재들이 네. 다수가 출토가 됐어요.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도봉 서원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만 네. 불교의 문화와 유교의 문화가 중첩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드디어 이제 발굴 시굴 과정을 통해서 도봉서원의 터였다라는 게 확실히 입증이 됐고요. 네. 이걸 이제 복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네. 유교와 불교가 네. 서로 상생하는 그런 과정, 그런 의미를 갖도록 저희들이 그 도봉서원을 복원할 생각입니다. 이 도봉서원은 서울시의 유일한 사액서원이에요. 사액서원은 임금이 직접 현판을 글을 써서 내려준 그만큼 의미 있는 서원이고요. 도봉서원의 복원이 이제 뭐 모든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야 비로소 본격적인 추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